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에 붙잡혔습니다. 둘러댄 듯한 살해 동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박준혜 기자입니다.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한 중소기업 창고에서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여성은 회사 직원 31살 문모 씨. 회사 사장의 비서였던 피해자는 회사 창고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CCTV 판독과 탐문 수사를 통해 사장 30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. 김 씨의 집 주변에선 피 묻은 망치와 장갑이 발견됐고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김 씨는 창고 정리를 하다 실수로 여직원 문 씨의 머리에 망치를 떨어뜨렸고 문 씨가 짜증을 내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다른 살해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동기가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확한 범인 동기를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 씨가 최근 문 씨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또한 지난달 숨진 문 씨가 사장 김 씨의 차량을 몰고 가다 갑자기 차량 화재가 발생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. 경찰은 문 씨의 시신 여러 곳에 상처와 멍이 남아있어서 성폭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준혜입니다.